두 번째 감동하는 것은 설레의 중화예요. 세계에서 그분에 대한 감동. 그분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그거예요. 음식은 눈으로 보고 화려하고 예뻐야 먹는. 한 번 만들어진 물길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진다. 흐름을 멈춘 물이 다시 흐를 때에는 과거에 자신의 힘으로 만든 그 길을 따라 흐른다. 물은 습관이다. 물이 한 번 만들어 놓은 물길은 거스를 수가 없다. 습관은 우리의 운명이 무엇이든 그 운명 쪽으로 우리를 강하게 끌고 간다. 하지만 그 물의 처음 방향은 바로 우리 자신이 만든다. 우리는 약염증 환자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선택할 자유가 있다. 우리가 습관을 지배하는 것이다. 저는 여기에다가 물도 한번 넣겠습니다. 맛있다. 피아노도 잘 치네. 오늘은 그릭 요거트. 여기는 판물. 판물입니다. 이거 먹고 밥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고장난 시계인데 안 고치려고요. 그 지금 10시 4분으로 맞춰놨어요. 천사. 근데 난 천사. 너 오늘부터 천사 된 거야. 의미를 부여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난 천사. 어떤 천사일까? 근데 갑자기 고쳐지는 거 아니야? 막 내가 조작을 잘못해가지고 천으로 바뀌고. 야, 그 생각은 차고야 차고 그러면서. 아, 참 나이 들어서 나를 사랑하기로 했어. 사랑하기로 했다. 그리고 영상 일기를 쓰기로 했다. 아, 니나 시모처럼
되게 좀 감성은 우울하지만 자유를 향해서 막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난 좀 나도 우울하니까. 아, 말을 너무 성급하게 하네. 그냥 고치기 위해서 내가 낭독을 하는 거고. 오늘은 날씨도 좋고 기분도 어제보다 좋다. 그리고 난 오늘부터 천사가 되었다. 오글거림. 오늘은 아침 6시 45분에 일어나가지고 머리에 빗질을 하고 이를 닦고 간단히 운동을 하고 강아지 산책을 하고 비빔밥을 해먹고 그리고 오늘 진짜 잘한 거는 진짜 조금 먹었다는 거. 비빔밥 먹고 비빔밥? 고깃밥 두 개 정도 먹고 그냥 또 뭐 먹었지? 기억이 안 나. 요거트 오버나이트 오트밀 요거트 먹고 오늘 빵을 안 먹었구나. 빵을 안 먹은 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매일 빵 먹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스스로 가치 있다 말하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스스로 가치 없다고 말하면 가치 없는 사람인 것이다. 어느 쪽이든 스스로 만든 이야기에 따라 살아간다. 요즘에 제가 미친